예, 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. 엑서사이즈 되어 있죠. Define the feasibility of each binding or lexical scoping. 그러니까 각각의 binding의 feasibility.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죠? 각각의 feasibility. Each binding이라고 그러면 이 binding 뭐가 있죠? 이게 binding이고 이것도 binding, 이것도 binding,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전에 변수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바인딩입니다. 그래서 이것들의 비지빌리티 유닛도 있네요. 이런 것들 유닛 네임 컨솔로그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걸 그대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. 일단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.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네요. 컨솔로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. 컨솔로그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죠? 네, 이 지금 그러니까 바인딩을 각각 다 나열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바인딩이 몇 개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바인딩의 피지빌리티를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볼까요? 첫 번째가 허무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팩트라고 하는 것도 있죠. 세 번째 ingredient가 있고 다음에 amount, unit name 세 가지가 있습니다. amount, unit name 있고 다음에 ingredient amount라는 게 있고 그렇죠? 이렇게 네, 있습니다. 이게 다죠? 아, unit도 있나요? 아, unit은 여기 있군요. 각각을 보면 얘는 어디죠? 얘는 global이 되고 다음에 factor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? 팩터 얘는 여기다 여기를 1로 할 거겠습니다. 블럭 1번. 그래서 스코프 1. 스코프 1 되죠. 요게 스코프 1이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끝나는 시점 어딘가 여기까지군요.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게 팩트입니다. 그렇죠? 다음에 인그레디언트는 어디 있나요? 인그레디언트 얘는 마찬가지 얘도 스코프 1이 되겠죠. 같은 스코프 1이 되고 다음에 amount, unit, name 요겁니다. 요 세 가지 얘는 스코프 2라고 하겠습니다. 스코프 2 얘는 스코프 2가 되겠죠. lexical scope 2가 됩니다. 다음에 ingredient, amount 역시도 스코프 2분이 되죠. 이게 비지빌리티입니다.